그니까 깜짝 놀랐어요. 안녕하세요. 뭐 하시는 분입니다. 아, 정말 우리 언니. 저는 일단 우선 서울에서 왔고요. 나이는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. 오, 진짜? 26 쥐띠고요. 와, 여자분 줄 알았어. 26이라고? 와.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여기서 헐. 가장 조금 희소할 수도 있고 특수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저는 직업은 무속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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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쳤다 오늘. 와, 미쳤다 오늘. 근데 소름, 진짜 소름. 직업 갖고 나서 어떤 분이랑 소개팅도 있었는데 그분도 되게 직업 알기 이전까지 굉장히 호감 표시를 하시다가 직업 듣고 나서 굉장히 좀 겁을 내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아, 나 그냥 사람인데 그냥 직업만 그걸 뿐이다 일반인이고 사람인 인간인데 하나에 너무 그냥 나라는 사람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관문이 많은 사람이구나.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쉽지가 않은 게 그 가족들한테 또 인정받을 걸 생각을 하면 아 결혼도 나는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. 이게 또 종교적인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마음은 오죽하겠니. 나 같아도 피가 마르고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. 너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. 하루하루가 이제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는 분. 그리고 네가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기도 다니고 산천수목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.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분이랑 함께하고 싶어 솔직히. 심지어 미운하고 오나 가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. 와 미쳤다 진짜 오늘. 그 제가 막 여기 오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신점을 두 분께 봤다 그래, 하면서 이 한 분 있고 저 한 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한 중에 한 분은 제가 당사자인데. 그래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을 봤는데 두 군데서 봤는데 한 군데서는 무쌍에 약간 정지훈이나 알렉스 상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남자가 좀 많이 인기가 몰빵일 거다. 근데 아 그런 거 물어보고 왔어요. 네, 약간 제가. 은행인지 있나? 금융업 관련된 엄청 디테일을 하는데 무쌍인데 알렉스랑 정지훈 반반 느낌. 이거 체크 아니에요? 체크. 누굴까요? 아 그럼. 저분 무쌍 아닌가? 저분 무쌍. 그런 거 같아요. 무쌍인 거 같아요. 네 그런 거 같아요. 금융업만 맞으면 그거는 진짜 거기 가야겠다. 거기 어디 가야겠어. 그러고 일단 우와. 제가 혼자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. 제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18살 때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게 되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취한 지도 지금 한 8년, 9년 차 되고 사회생활 한 지도 좀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는 좀 그만 혼자 살고 그만 혼자 일해도 좀 되지 않을까. 누군가랑 함께 이제 좀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. 그동안 너무 자주적으로 혼자 막 이끌어나오는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서. 그리고 일단 제가 저는 좀 애주가라서 술을 좀 즐기는데 뭐 좋아하는 주종 와인도 되게 좋아하고 뭐 막걸리 같은 거 이런 발효주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은 저는 혼자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조깅이나 아니면은 장 봐서 좀 약간 음식하고 거의 약간 살림하고 청소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. 약간 거의 주부님 같은 패턴인데 거의 그렇게 좀 단조롭게 지내고 있고. 와 얘기하고요? 좋아하신다. 오 석기 커. 연애를 할 때
때랑 안 할 때랑 생활이 좀 많이 달라요, 패턴이. 연애를 할 때는 거의 여행이나 드라이브나 약간 외곽으로 근교로 좀 많이 가는 그런 좀 데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고, 도심 데이트보다는. 아, 남자친구랑 해보고 싶은 게 아직 안 해본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같이 비행기나 배를 안 타봤어요. 비행기. 그래서 이제 해외나 섬 같은 데 한번 여행 가거나 진짜 결혼하고 싶습니다. 연애 이제 그만하고 싶고. 감사합니다.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네. 언제 받으셨어요? 저는 작년도에 받아서 2년 차 얼마 안 됐어요. 네. 애동인가? 아, 1년이 애동. 그러면 질문! 네. 그때 좀 뭐가 지병이 있거나 많이 아팠나요? 아, 뭐 그 병명 나오는 그런 병력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신병이 한 17년도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, 병명 없이. 2017년도부터? 네네네, 좀 몇 년 많이 아프다가 이제 병원에 가도 원인도 없더라고요. 이제 약도 안 듣고 이유도 없고. 저도 알아요. 네, 그래서 열병이 끓으면 체온을 되면 또 정상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시달렸고 그러니까 몸으로 많이 아픈 케이스지 저는 뭐 귀신을 보고 방언 터져서 점사 보고 막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. 악몽을 꾼다던가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그래서 좀 받게 됐어요. 몸이 많이 아픈 걸로 시작이 좀 돼서. 네. 남자분들 중에 네. 호감이 가는 대화해보고 싶은 이성들이 있어요? 있습니다. 몇 명 정도 있어요? 세 분 계십니다. 세 분? 맞네. 그러면 현재 네. 지금 일하시는 지역도 서울이신가요? 네, 지금 저 광진구에서 거주도 같이 하고 네. 신당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.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장거리 연애 가능하신가요? 장거리. 아 이게 장거리가 유행처럼 좀 번졌는데 솔직히 이사를 와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. 제가 이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쉽지가 않아서 이게 또 컨펌 받고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쉽게 실수도 이럴 수가 없어서. 나이 차이 어느 정도까지? 저는 제 경험상 저는 78년생까지 만나봤어요. 78년생. 계산 굳이 안 되죠? 계산이 잘 안 될 건데. 나랑 10살이면 44살. 이상형. 이상형. 어떻습니까? 아, 이상형. 일단 제가 남자 안 보는 게 키, 나이, 학벌, 집안을 안 봐요. 키, 나이, 학벌, 집안. 네 개 빼고 다 보는데 약간 키를 안 보는 대신 비율이나 스타일 좋은 분. 그러니까 막 아디 막 빨간 추리닝을 입어도 자기한테 이쁘게만 입으면 전 소화하면 가능하고 그냥 키를 보지 않고 예 그냥 아 키를 안 보고 오히려 스타일이나 비율 예 그렇게 좀 잘 이쁘게 입는 분 좋아요. 내려가도 돼. 박수 한번 칠까요?